무신 여자로 중에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네. 중국 팬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려요. 네, 大家好，我是韩国的演员高娜恩。 我出演的电视剧《无声噪容》，我角色是宋香香，见到大家很高兴。哇，这个声音都真的很重，我就感觉。啊，因为《无声噪容》这个作品在中国的影响力很大，所以。对，没错。 听说目前在中国，是热门话题，我又开心又非常感谢大家。 중국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? 공부는 제가 이 무신 조자룡 촬영하면서 아무래도 현지에서 촬영을 하다 보면 뭔가 언어적으로 겪는 불편함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 중국어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. 네. 발음이 거의 중국분이라고 해도 감사합니다. 아까 무신조자랑에서 네.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제가 맡은 역할은 그 손상향이라는 유비의 세 번째 부인이고요. 뭐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유비 굉장히 많은 부인이 있었잖아요. 그 중에서 나름 굉장히 괜찮다고 자부하는 부인인데 한 나라의 이제 공주죠. 말하자면 한 나라의 공주인데 공주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뭔가 이렇게 여성스럽고 굉장히 우아하고 그런 모습이잖아요. 근데 그런 거와는 다르게 네, 무예도 뛰어나고 여성스러움도 물론 있고 그리고 지적인 아름다움도 있고 그리고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인물로 그런 되게 매력적인 인물이죠. 네, 그런 인물입니다. 제가 드라마 보니까 네. 감정 씬이 보통 어려울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. 네, 근데 뭐 어쨌든 뭐 역할이 맡은 역할이 약간 그런 좀 가벼운 역할은 아니어서 감정이 조금 있는 씬들이 많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좋더라고요. 네,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잘 표현을 하고 싶었고 중국에서 진짜 딱 2인형으로 네. 그런가요? 네,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. 아, 네, 중국에서 정말 인기 있는 비결이 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아니요, 제가 그렇다기보다 그냥 드라마가 좀 주목을 받으니까 저도 덩달아서 같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. 되게 네, 감사한 일이죠. 네. 그 앞으로 중국 활동도 더 활발히 해주실. 네, 뭐 이 작품을 계기로 뭔가 조금 더 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작품이나 혹은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뭐 중국도 그렇고 뭐 한국도 물론 마찬가지고요. 네, 굉장히 열심히 네, 잘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. 네, 와.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제 손부인이 이제 제가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어머님이 아프시다고 저희 오빠가 저를 거짓으로 유인을 해서 이제 모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. 저희 그 유비의 아들을 데리고 근데 그 장면을 배에서 촬영을 했거든요. 그것도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장면, 이 드라마를 찍으면서 모솔씨는 처음으로 이제 칼을 들고 하는 장면을 처음으로 연습을 했는데,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, 그렇게 이제 배워서 그런 장면을 찍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재밌었어요. 네. 보니까 진짜 여장부 스타일이더라고요. 네, 그쵸. 중국 전통 의상도 많이 입으셨는데 전통 의상이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그 무술을 되게 이제 뛰어난 여자이다 보니까 이제 갑옷 같은 걸 입는 여자인데도 근데 되게 그게 좀 무겁더라고요. 제가 촬영을 했을 때가 그렇게 더운 계절은 아니었는데도 굉장히 좀
안에서 땀이 줄줄줄 흐르면서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뭐. 네. 그렇게 하면서 촬영을 했었어요. 근데 네, 재밌었어요. 쉽지 않은 촬영이었는데 또 이렇게 저도 팬들에게도 이렇게 한마디 또 해주실 것 같아요. 今后我希望多在多出演中国电视剧请大家多多关注我谢谢 한국 오랜만에 네, 네. 한국 팬들에게도 아, 네. 네. 안녕하세요 네, 고나은입니다.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. 요즘에 중국 활동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을 많이 못 찾아뵈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. 곧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